속초 사자놀이를 진짜 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771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 이게 바로 행복.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지금 공연하고 있나봐요.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래도 신납니다. 볼 수 있으니까. 속초 짜니 마레유. 네? 시립박물관에 드디어 왔습니다. 켰어. 켰어? 어. 저기 설악산이고. 공연 이따가 저기 보고 놀이숲길도 가야 돼요. 근데 사자놀이를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 놀이숲길은 저쪽이다. 이따가 갈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속초 시민들이 해요. 숲길에서, 놀이숲길에서. 멋있어. 야, 그래서 뭐 하나 더. 어, 사자놀이 공연. 네, 아바이 마을에 사자놀이 무슨 건물이 있길래 보고 싶어서 언제 볼 수 있나 했더니 딱 나를 제대로 잡았어.
애들 대신 토끼를 잡아서 먹이를 주고 있어요. 애착 인형 토끼. 자, 빨리 가세요. 가시고. 스토리가 있을 텐데 맨 처음부터는 못 봤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속초의 사자는 큰 개처럼 귀엽다는 거. 여기를 좀 구경을 하고 놀이숲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 속초 사이길 있어. 자기야, 사이길 하나 도장 찍어야 돼. 그거 챙겼어? 어, 챙겼지롱. 역시 속초는 볼거리도 많습니다. 아, 단풍, 울산바위. 울산바위 멋있게 나오는 곳, 5층 전망대. 울산바위 멋있게 나오는 곳. 계단 안 돼. 우리 오늘 많이 걸을 거여서. 아까 우리가 본 사자. 그러게, 저 탈쓴 사람도 장난 아니겠다. 저기서부터 놀이숲길이야. 놀이숲길 오늘 숲속 체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사람 되게 많다. 이리 추울 때 날리겠구만. 역시
나는 이제 일출을 편하게 볼 수 있겠군. 동해의 일출을. 이제 여기. 아, 이렇게. 울산바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서 선명하게 다 보여요. 좋았어. 잘 보여? 여기 동전 안 넣어서 좋다. 동전 넣는 곳들 있는데 그런 거 싫어. 아주 잘 봤습니다. 정말 속초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 얘가 발해. 아, 귀여워. 그러니까 속초 사자는 귀여운 거였어. 살찐 사자. 살찐 사자. 귀여워. 노학동 3층 석탑. 이게 발견이 됐네. 원래는 2,000원이었어요 여기. 근데 오늘 무료 입장. 지금 신흥사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권금성을 케이블카 타고 갔다 왔고요. 토왕성 폭포 멀리서 봤고 지금 저기 보면은 영랑호, 청초, 그다음에 여기 옆이 속초해수욕장. 정말 속초는 갈 곳도 많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원래 박물관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제 왔습니다. 속초시 박물관. 눌러봐. 본격적인 농경 성원이 시작. 마을을 통해 눌러봐. 왜 안 나오냐? 나오고 있는 거? 고장 났나? 아, 저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보다. 모양이 딱 맞으면 딱 붙어. 나름 어려워. 쟤네 열심히 하고 있잖아. 조각조각 찾아야 돼. 나 아까 이거 맞췄어. 하나 맞췄어. 큰 거여서. 못하겠지? 생각보다 어려워.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한때 관심 많았었어요. 아, 이분이다. 선원들 구하고 돌아가신 유정춘 선장. 그때 청초 걷다가 이분 동상을 봤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의료 박사로 유명한 분 여기 있네요. 청초호에 동상 있어. 그냥 봐가지고 이 사람 누구야 막 이랬었거든. 이거 설명 다 들으면 한 5시간 걸리겠다. 5시 반 10시간. 진짜 꼼꼼히 보려면 설명 다 듣고. 스토리. 사리야. 뭐야? 카메라. 카메라가 왜 있어? 도우미. 실 박물관이 녀석. 어. 카메라 박물관 카메라.
종류죠. 여기 되게 많이 발굴이 됐구나. 그때 내가 누구냐고 해서 챗GPT한테 물어본 매국 오윤환 선생, 교육자이자 항일운동가. 우와, 일기를 계속 남겨놨네. 역시 기록이 중요하다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 이걸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있지. 써놨네. 역시 기록의 중요성. 매국 오윤환 선생. 매국 일기. 평생 동안 써왔던 일기. 평생 동안 쓴 일기래요. 저도 이렇게 계속 영상이랑 블로그랑 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다 있네. 푸른눈에 비친 속초, 그리고 사람들. 콩꽃마을과 우마차. 콩꽃마을 귀여워. 여기 마을 이름들 되게 예뻐요. 귀여운 조형물들도 많고. 여기 보면은 옛날 속초 모습들 사진들 전시돼 있고요. 갯배입니다. 속초 시민은 무료. 저 그때 무료로 타서 신났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탈 수 있고. 이 전시실. 근데 나 여기 살짝 기억난 게 옛날에 한번 왔었어. 그랬다고? 옛날에 왔었던 것 같아. 내가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행 왔을 때 꼭 박물관에 들려. 우와. 뭔가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사는 어루 미뉴. 멋있다. 자기 아니야? 냄새 맡는 거 아니야? 냄새. 표정이 그냥 잡히던지 말던지 이런 표정인데, 잡으려는 의지보다. 응? 여기는 실향민이다. 아바이 마을. 오징어 난전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양미리 축제 한대요.
양미리랑 도루묵 맞아? 그거 축제 한다고 그래서 한번 먹으러 갈 겁니다. 속초는 이렇게 축제가 많아요. 갯배 타볼래? 속초 시민 무료 갯배. 이거 진짜야? 진짜 걸어놓은 거? 모양이지.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다. 이거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이거 만든 사람 잘 만들었어. 진짜 화끈하다. 맞지? 되게 잘 만들었어. 너 진짜인 줄? 아바이 순대, 명태 순대. 우리 명태 순대? 명태 순대 먹어봤어? 한옥냉면,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식혜가 이거구나. 나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어? 그때 포항 갔을 때 있었던 게 가자미 식혜야. 큰 집에. 아 그래? 그때 그 있었던 거. 언제 갔는데? 여기 공방 체험실이 있는데 이거 만드는 건가 봐. 나 여기서 만드나 봐. 이거 솔직히 좀 귀엽다. 속초 사자 저금통. 근데 7,000원은 조금 모르겠다. 저거 해봤어? 사방치기 놀이? 나 사방치기 놀이 해봤는데. 형이 쳐봐. 이런 거 안 하고 놀았어? 땡! 땡이야. 땡입니다. 고마해. 얘 표정이 해탈한 표정. 내 주인이 인상이 좋아. 난 이런 거 표정이 너무 재밌어. 아, 나막신. 나막신 신어볼래? 안 들어? 얘 무서워. 무서워. 아, 너무 무서운데 얘 꼭 사탄의 형 같잖아. 생겼죠? 아, 너무 무섭잖아 얘. 돌상. 돌상 게임이다. 야, 이리 와봐. 시작하기 눌러봐. 아, 음식을 올려달라고? 아, 이게 음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놓는 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송편이 가운데였어. 그렇군. 근데 애기가 지금 다 컸는데? 어른하고 똑같아. 어? 항무전이다. 아직 못 간 항무전. 이거 어딨나? 그때 가는 게 몰라. 여기 할 게 많네. 천자문도 배워야 되고. 할 게 많아. 나 얘 천자문도 배워야 되고. 아, 종아리 맞고. 책 버릇아. 여기 오면 심심하진 않겠다. 잠깐만. 내가 이거 속초 사이길 안 찍은 게 여기가 있어. 아, 항무정이
오윤환 선생님이 만든 정자구나. 여기서 혼자 즐기고 계시네. 뭐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모내기 김매기. 아, 모내기 송이네. 모내기 송. 진정한 한국의 블루스네. 한국의 블루스. 다 같이 줄 맞춰 모르시마요. 모내기 송. 이거 잘 해놨다 여기. 애들 재밌겠다. 노동요 배우기. 어, 한국의 블루스. 한국의 블루스. 한국의 블루스. 한국의 블루스 즐기는 중. 입어볼래? 홀레를 올려요. 요즘 뭐 멈췄나 봐. 안 되나 봐. 뭐 나와? 이게 첫째. 저거 설명 어떻게 지었는지? 뭐야? 왜 신음소리가 나? 신음소리가 어디 나와? 아니야, 나 방금 그랬어 들었을 때. 힘들어서 그런가? 저거 지으면서? 아, 사람들 함성 소리인데? 오, 이런 거. 어, 난 막 이거 들었는데? 불빛집. 가만히. 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가 저 가만히 아니오. 헐. 맞아? 모르겠는데. 차례상 차리기. 여기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가 많네요. 속초 사자놀이 여기 있었어. 사자타를 쓰고서 둘이 춤을 춰요. 아까 저희가 본. 근데 여기 탈이 어딨어? 진대지루리. 이런 행사 하면은 가서 보면 재밌겠다. 제 할아버지였으면 애기가 아니라? 어쩐지 무섭게 생겼더라. 뭐야? 조선의 보드게임. 오. 항상 지나갈 때마다 등산 학교가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근데 속초 시민은 무료. 원래는 83,000원 성인. 역시 속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탬프다. 찍어봐. 속초 시립박물관 관람 기념. 내가 찍어줘 대신. 나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1번. 1번인가? 차례대로이지 않을까? 3, 4번도 찍어줘. 다 찍었다. 속초 시립박물관 관람 기념 스탬프 완료. 어? 진짜? 갑자기 굉장히 옛사람이 된 듯한. 저 이거 못 찍었거든요. 속초 시립박물관하고 놀이교. 이거 오늘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진전이 옆에 살짝 있어요. 해바라기 밭이 있었어? 나 해바라기 좋아하는데. 우와, 연금정 제대로 찍었다. 영랑어. 울산바위. 꼭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냐? 연금정. 원래 설악산이 이랬었어야 되는데. 울산바위 추경. 설악산 수학여행 체험 포토존. 흔들바위. 저렇게 사진 찍으래. 팽이 부채 만들기. 뭐 할래? 팽이 할래? 부채 할래? 뭐 할래? 갯벨 위에서 저거 던지기네. 저거 쉽지 않지.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속초에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여기서 마켓을 하더라고요. 숲속 마켓. 저번 달에 못 가서 놓쳤는데 이거 꽤 걸어야 될 걸? 와, 이렇게 해충 깊이질. 이런 것도 있어요. 해충 깊이질. 배터리가 없어. 놀이 숲길. 드디어 와봤습니다. 놀이 숲길. 밥을 먹으러 가자. 근데 사이길 스탬프를 찾아야 해. VR로 산악 체험할 수 있대. 이게 마켓이 자기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나 보다. 그냥 쉬는데. 이거 먹을 수 있나 봐. 도토리 마들렌 귀엽다. 여기는 속초 시립박물관 옆에 놀이숲길이에요. 놀이숲. 스탬프는 어디 있을까요? 저 위쪽으로 안 보여. 여긴 없어? 좀 작살람. 뭐해? 나비 맞네. 정말 아름다운 속초입니다. 스탬프는 또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이렇게 산책하면서 쉼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팔고 하는 마켓이네요. 숲속 마켓이. 힐링하고 가십시오. 여기는 속초시 놀이숲길입니다. 힐링하고 가십시오. 뽑기. 음용불과. 음용불과 물 마시고. 이런 거 비어 있다. 저기. 근데 불은 다 켜 있다. 불은 다 켜놨어. 빌려서 자기 물품을 파는 건가 봐. 예쁘긴 하다. 아니면 차라리 공연을 하지. 저기도 있다. 와, 짜니와 레오다. 포토존이다. 짜니와 레오와 함께. 반가운 짜니와 레오. 포토존. 놀이숲길에 있습니다. 도대체 스탬프는 어디 있을까요? 놀이교길이 어딘지 아는 사람? 놀이교길. 잠깐 앉아봐. 근데 앉으면 더 허리가 아프긴 한데. 무슨 소리야 이거? 멧돼지를 만났을 때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면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할 수 있으니 멧돼지가 공격 자세를 취하면 바위나 큰 나무 등 장애물 뒤로 재빨리 피한다. 와, 삐 소리 나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삐 소리가 난다고? 봐봐. 이거다. 소리의 주인공. 얘야. 그지? 가자. 나는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심신의 안정을 위한 곳이라는데 피곤하대요. 점점 피곤해지고 있대. 아직 우리 저쪽 실향민 뭐 보는 거 안 봤거든. 그리고 지금 스탬프를 찾아야 돼요. 스탬프. 속초시립박물관. 어? 황해돛집. 어디 집 갈래? 함경도집. 집 다 모여 있어. 개성집. 평안도 쌍채집. 스위통 갈래? 스위통. 스위통?
알았어. 멘트 없어. 멘트 없어. 아, 저 삐 소리가 계속 나는 이유가 뭐지? 고양이랑 이거 왜 이렇게 선다? 진짜 전빵. 가을 동서 송혜교 얼굴 봐. 가야 어떻게 앉아왔어? 예상 차지할. 안녕하세요. 옛날에 군것질 이런 간식 이런 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먹어야지. 잘 떨어졌는데.